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여러분, 저번 회까지 도우창이 곁에는 어떠한 놈들이 있었죠? 같은 이세놈들은 빼고 쪼웨나 야바 타오창 진리 따로헤이 이 등등 주먹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중에 한 놈은 요즘 따라 맨날 한숨만 풀풀 내쉬면서 이 뭔가 생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진리였었는데 따로회를 조용하게 불러서 이 속심말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따로회야, 너는 저번에 우리가 그 장충시에서 겪었던 일에서 뭔 느끼는 게 없었니? 그러자 따로회가 얘기하는데, 장충에 그 쪼산 사건을 그랬니? 하참, 그 깡패는 할빈, 깡패는 할빈 하던 게 진짜로 엄청나더라. 우리 저 쪼에나니를 대가리로 세우기 잘했다. 야, 하지만 진리라는 놈은 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아니다 아니다, 쪼에나니 쉬든지 말든지는 우리랑 개뿔도 상관없고 쪼산이 그랬다. 원래 두청 형님이 그놈을 수하로 받아들이려고 이 잘 봤었는데 버렸잖니. 아니 쪼산이 위기야. 그놈 그거 천하제일 타짜 기술에 장춘씨의 강 빠지잖니. 그러한 놈도 두청 형님이 쓰게 안 보는데 이 우리는 어떻겠니? 그러자 그제야 따로 해도 느꼈다는데, 네, 이 다섯 명이 주먹을 쓰는 놈들 중에서 그래도 찔리 대가리가 제일 쓸만한데,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다니? 우리도 그 쪼에난처럼 이 막 나서서 총질을 해야 되니? 그 시기에 이놈들은 말입니다. 다들 두청을 황태자라고 믿고 있었으며 나중에 두청이 황제로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곁에 찰싹 붙어있으면 뭐라도 될 테니 이 목숨을 내걸고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리라는 놈이 또 손을 허이허이 젓는 거였다는데, 그 쪼에난이 행세는 뭐 아무나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런 것도 이 다 타고 나야 되는 거야 이놈아. 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너랑 내가 투자를 하여서 이 큰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 거지. 그리고 그 가게의 제일 큰 지분을 두청 큰형님한테 공짜로 주면 그럼 두청 형님이랑 우리는 이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겠니? 그럼 두청 큰형님이랑 우리랑 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지. 네, 이 진리는 백수로 시작해서 광저우시 제일 큰 대호텔과 카지노를 일궈낸 사업가잖아요. 요 머리가 아주 팽팽 잘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에 비하면 쪼에나니는 이러한 대가리가 없었으니 맨날 싸우는 데만 앞장서다가 이 결국에는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야, 기가 막히다 진리야. 우리 비록 전에는 총알을 날린 사이라지만 이제부터 똘똘 잘 뭉치자. 그래야 우리 광저우파가 두청 큰형님이 밑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겠니? 이 진리와 따로회는 이 둘 다 200근이나 되는 커다란 덩치로 움직이면서 두청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저 정거 나랑 따로회가 의논하여서 이 베이징에다 큰 나이트를 하나 차리려고요. 그리고 형님한테 이 지분이 절반을 드리려고요. 그럼 두청 큰형님이 우리 나이트의 제일 큰 대주주입니다. 그러자 어쭈, 요것들 좀 보소. 네, 두우창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사업가들이 이 지분을 그냥 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두우창과 이 엮이려고 했었는 거예요. 하지만 두우창이 이 다른 놈들한테는 그러한 기회를 주냐 안 주냐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웬만한 멘즈를 갖고 두우창한테 자신이 지분을 받쳐 올리려고 해도 두우창이 무시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이 바로 최고층 이세들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리 따로 회는 자신 밑에서 주먹을 쓰는 놈들인데 이만한 멘트는 봐줘야죠. 그렇게 두청이라는 놈이 고개를 끄덕여주자, 감사합니다요 큰형님, 이 저희들 멘트를 받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네, 보셨나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 지분 절반이나 공짜로 바치면서도 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어 진리와 따로 회는 3천만 위엔이나 투자하여서 요 베이징 초양 구역이 번화가에다가 이 찐챔파오라는 나이트를 차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찐챔파오는 이 금전으로 만들어진 표범을 뜻하는데, 이는 돈을 쓸어 담는 뜻도 있다는데, 하여 그 당시에 나이트의 출입구 위에다가 이 커다란 금전으로 만들어진 표범 동상을 이 떡하니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하여 그 부근에 가기만 해도 이 앞으로 쫙 나온 표범이 대가리와 아빠를 쫙 내밀어서 엄청 무시무시했다는데,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이러한 동상 인테리어가 없어서 이 눈길을 더더욱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이트라는 건 음식점과 또 다른데, 새로
돌아서는 음식점의 맛을 보러 선뜻 들어가게 안 되지만 이 나이트는 어떻습니까? 나이트라는 곳은 워낙에 색다른 분위기와 아가씨들을 즐기는 곳인데 새로 나왔다? 그 맨날 다른 나이트에서 그 분위기에 그 아가씨들로 따분해하던 손님들이 이 다들 새로 나온 찐챔포 나이트로 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하여 그 장사는 아주 그냥 초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찐챔포 나이트를 오픈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또 큰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데 그 찐챔포 나이트 바로 건너편 부근에는 황팅 나이트라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날 그 나이트의 문어구에는 한 나그네가 척 서서 무서운 눈길로 이쪽을 쏘아보는데 이놈은 이 황팅 나이트 사장이 구어리진이라고 부르는 놈인데 그 자신이 썰렁한 나이트를 보면서 이 두 눈에서는 불덩이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때 이 곁에는 한 30대 중반으로 돼 보이는 여자가 다가오더니 다독여주는데 리진아 너가 뭔 생각을 하는지 내 잘 알겠는데 그러지 말라. 네, 이 여자는 구어리진이 친누나인 구어리홍인데 동생과 함께 이 나이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구어리진은 아니 누나 우리 가게를 보십시오. 저놈들이 오픈을 하자마자 우리 가게 매상이 90%가 떨어졌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구어리홍이 아무리 동생을 설득해봤지만 네, 이미 대가리가 다 큰 구어리진이 이 누나의 말을 들어쳐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차오양 구역이 유흥가에서 구어리진은 악명이 자자한 놈이라는데 그의 친누나인 구어리홍은 엄청 이쁘게 생겨서 고층 간부 영감이 이 쇼산을 하고 있는 걸 네, 요 쇼산이란 비록 부인도 아니고 정식으로 된 첩도 아니지만 그 고층 간부 영감들이 아주 그냥 꿈뻑 죽는다고 하는데 영감들 한판 시원하게 해주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쏙딱쏙딱이게 되면 이 뭐 드지 못해주겠습니까? 하여 이 구어리홍이 정계 쪽에서 일정하게 멘즈가 서자 이 구어리진도 아주 그냥 죄가 세다고 이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어리홍은 저녁 6시까지 동생 곁에서 재잘재잘 거리다가 떠났다고 하는데 네, 구어리홍이 동생이 사고를 못 치게 여기서 24시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고층 간부 영감한테로 가서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빨아주고 해야 되겠는데 이 누나가 떠나자 이 구어리진이란 놈은요 요 밤 6시부터 8시까지 문어구에서 땅콩에다가 술을 퍼마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자신이 가게 손님이라고는 한 테이블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쪽에 새로 선 찐챔포 나이트는 이미 손님들로 꽉 차서 자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도무지 참지 못한 구어리진이 이 출장을 딱 놓고는 웨이터 3명을 데리고 일어났다는데 이 술이 한잔 알다딸하게 되어서 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찐챔포 나이트로 걸어갔었는데 말입니다. 네, 이 문 밖에서까지 쿵쾅쿵쾅 거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이 손님들 수십 명이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걸 보자 이 열은 더더욱 받았고 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막아대는데 저기요 손님 이 줄을 서셔야 됩니다. 그러자 쫙 그 웨이터한테 다짜고짜 귓바망이 한 대를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손님? 너 어느 눈가리로 봐서 내가 손님 같아야 에? 내는 저 맞은편의 황팅 나이트의 사자인 구어리진이다 이놈아 너 이놈 내를 아니 모르니 네 비록 이 찐챔포 나이트는 새로 오픈을 하였지만 웨이터나 직원들은 다들 이 동네 놈들인데 하여 그 악명이 높은 구어리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다짜고짜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 찐챔포 나이트의 매니저는 우슝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에 그 진리 광저우의 카지노를 봐주던 매니저인걸 일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놈이니 요번에 이 새로 오픈한 나이트를 맡긴 거라고 합니다. 헤이 니하와 반갑다 내는 우슝이다. 우슝은 이 광둥의 놈이다 보니 그쪽 사투리를 쓰는데 그러다 말입니다. 이 구어리진은 이미 술기운이 바짝 올라서 얼굴이 시뻘게 져서는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이런 광둥의 촌놈이 감히 베이징에 와서 나이트를 해? 응, 너 이놈 여기서 장사하라고 누구한테 허락받았니? 응? 그러자 허락이요? 우슝은 이놈이 좋은 뜻으로 온 게 아니란 걸 대뜸 눈치채고는 이 안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필경 그 많은 줄 서고 있는 손님들 앞에서 이 큰 소리로 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실로 모시고는 우숑이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예 사장님, 여기 지금 우리 맞은편에 황팅라이트의 사장이 왔는데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숑이 상사는 찐리였었고 찐리 이놈은 지금 초저녁부터 아가씨를 발가벗겨 놓고는 그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뭐? 허라? 그런 겉대가리를 상실한 놈을 봤나? 그놈은 그 대가리를 하나 해놔서 쫓아버려라! 그러다 우숭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형님 이놈이 뒷배경이 어떠한 놈인지도 모르고 혹시 두성 큰형님한테 물어보면, 하지만 저쪽에서 네가 대가리야 아니면 내가 대가리야 이놈아, 잡소리 걷어치고 그놈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이 제대로 한 겁을 주고 쫓아내! 찐리가 생각하는데, 아니 자신도 전에 한계구역이 강바지를 섰던 인물인데 요만한 일로 두청한테 또 보고를 올렸어야 쓰겠습니까? 그럼 그 쪼왜난 거 아바아바 하는 것과 이 더더욱 차이가 나 보이는 게 아니겠냐고요. 예. 그렇게 전화를 확 끄는 우숑 이놈이 두 눈동자가 확 이그러지는데, 그러자 꼬리 주인은 뭐 하자는 게, 너희들 사잘 언제 온다냐? 에? 빨랑빨랑 안 오면 내 여기를 하지만 짱! 우숑 이놈이 귓바망이 한 대를 짱! 하고 날리는데, 자 이거는 이놈이 내 시간을 빼앗은 거고 그거 듣자 하니 아까 너 내 웨이터 귓바망이를 후려가겠다며? 그 우숑이 또 꼬리 주인이 귓바망이 두 대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자 꼬리 주인은 이 자신의 뺨을 부여잡고는 휘두그레 해지는데, 아니 너 내 꼬리 주인은 모르니? 설마 너네 사자도 내 꼬리 주인은 모른다니? 꼬리 주인 이놈은 자신이 쇼산 누나를 믿고 이 거리에서 너무나도 살판쳐서 이름만 대도 다 먹혔으니 말이었쥬. 하지만 이 광둥성에서 금방 올라온 이놈들이 알리가 있겠습니까? 거 시끄럽고 우리 사자애가 얘기했다. 너희 겁대가리가 없는 놈을 지발로 걸어서 못 나갈 정도로 이 해놓으라고 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함 해줘야 정신 차리게. 꼬리 주인이 그제야 보니 이 자신은 웨이터 3명밖에 안 데리고 왔는데요. 너 내 누나가 누긴지 아니? 내 누나와 싹 다 일러 바치자니까 봐라 이거들아. 너희들 요대로 딱 기다려라. 네, 지 애비백을 믿고 너덜대는 놈은 많이 봤어도 영감이 첩으로 살아가는 누나를 믿고 큰소리 치는 놈은 또 처음이죠. 그렇게 꼬리 주인이라 놈은 이 볼따구를 부여잡고는 막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감히 내 볼따구를 쳤겠다? 어디 한 두고 봐라 이거들. 띠띠띠띠 전화를 눌렀다고 하는데, 쌀 호즈이니 내다. 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내 금방 귀토 얻어맞았다. 그러니 너 빨리 오라. 그러면 이 쌀 호즈라는 놈은 과연 또 어떠한 놈일까요? 네, 요번 이야기 제대로 아찔하고 재밌는데, 제가 함부로 재밌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아찔아찔하고 재밌는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